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건훈 전 시장 사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사퇴를 선언하기 16일 전에 이미 오 전 시장은 SNS에서 잠적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SNS를 관리해왔던 곳이 다름 아닌 정무라인인 만큼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지만 성추행 가해 관련 인사들은 묵묵부답으로 피해자를 궁지로 몰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오거돈 전 시장이 취임 이후 가장 역점을 뒀던 활동 중 하나는 SNS였습니다. 지난 1년 10개월간 하루 평균 서너 건씩 SNS에 글과 사진을 올려왔는데 이 업무를 담당한 게 시장 직속 정무라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왕성한 활동을 해오던 오 전 시장이 갑자기 SNS상에서 잠적한 건 사퇴 선언 16일 전. 이때 이미 정무라인이 업무를 내려놨다는 말인데 정무라인의 맨 윗선에 중앙당과 시장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정책수석이 있습니다. 시장님 정책보좌 역할을 하셨거든요. 정책수석보좌관님이 총괄을 하셨고 각 파트별로 이제 나눠서 이제 한 거죠. 오 전 시장이 SNS상에서 잠적한 4월 8일부터 총선 투표일인 4월 15일까지는 일주일. 막판 선거전이 가장 치열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오 전 시장 사퇴 공증을 법무법인 부산이 맡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부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설립했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사위가 현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난 지방선거 때 그 민주당 인재 영입 위원장으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쪽 인사들이 이 사건을 사전에 몰랐다라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같은 의혹 속에 정무라인의 핵심이었던 정책수석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소통본부장은 휴가기를 내고 연락을 끊은 상황.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시정을 좌지우지하던 정무라인들이 시장과 함께 동반 사퇴하면서 부산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